여기에 흰색도 해보고 회색도 섞어보고 블랙도 섞어보고 하면서 색깔이 그게 만들어서 놀아보면 실제 신문 보고도 아 이거는 무슨 색 무슨 색이 들어가서 이 색이 나왔구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 컬러 서클을 늘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냥 그렇게 물감을 갖고 빨간, 파랑, 노랑, 사방색이 기본이죠. 여기에 두 가지씩 색이 섞으면 가운데 색이 나오죠. 그죠? 거색 나오는 거에다 흰색을 많이 섞거나 검은색을 하거나 톤앤톤의 비율, 회색을 섞어서 나오는 색, 요 정도만 가지고 연습만 해도 훨씬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라이트 속에는 오렌지 색깔, 뭐, 꽃피의 핑크 색깔 보면, 아, 얘가 노란색에서 온 핑크인가, 빨간색에서 온 핑크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달라요. 그럼 어떤 곳은 약간 톤이 들어가 있죠. 회색 톤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실물에 가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치우 정원은 무슨 색이라고? 보라색이라고 했죠. 근데 보라색만 가지고 정원을 조성하진 않아요. 보라색을 주조색으로 하되 틴트와 쉐이드와 그 다음에 액센트를 넣고 그 다음에 보색으로 뭔가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넣고요. 실내 정원은 그야말로 실내에서 하는 정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정원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정원을 조성하거나 실내에다 놓는 거면 요즘 실물 인테리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모든 건축가나 실내 디자이너들이 식물을 갖다 대입을 해서 디자인을 해요. 네. 그런데 이 그린 인테리어라는 말은 요즘 생겨난 말이 아니고 16세기, 19세기에도 이미 온실을 키우면서 이미 그때부터 이 그린 인테리어라는 걸 해왔었어요. 그러면 식물 인테리어를 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테크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린 인테리어를 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미원,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원효 활동을 통한 정서적 가치 증대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 원인 치료적인 효과. 이 어르신들이 요양원에서 꽃을 가지고 하면 특히 식물보다는 조라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거에 훨씬 더 좋은 반응이 보이게.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랬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식물을 심고 가꾸는 거에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잖아. 그죠? 왜 그러죠? 그죠? 칼라, 향기. 이렇게 식물을 보면서, 이거는 서울 시립 때 노인병원에서 실제로 그 박사 논문을 쓰신 아는 분이라 거기 저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원인 치료 하는데 어른들이 생화, 화려한 꽃 포장하는 거에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고 효과도 가장 높았어요. 심은 심는 거. 그래서 원인 치료에는 이렇게 절하를 대부분 원인 치료할 때 심을 심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좀 그렇다라고 해서 요즘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도시농업이나 뭐 이쪽에서 식물 심고 가꾸고 채소 가꾸고 활용하는 것을 배웠지만 어떤 정원 쪽에서 꽃을 이렇게 사계절을 키우는 것을 많이 배웠지만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저가 꽃꽂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즘 그 농진청이랑 연구해서 지난번에 잠깐 보여줬던 것처럼 그 학교 아이들한테 정원을 조성해주고 이 정원에 있는 수확물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는 걸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17개 초등학교하고
6개의 중학교를 조성을 하는데 제가 10개만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건 좀 공사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양이 오버가 돼가지고 제 스케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선생님 상대하는 게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내가 장수를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몇 개는 띄워줬어요. 딱 홈메킹 교장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싫어가지고. 근데 아, 이 안산시나 시흥시나 이쪽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저쪽 북부지방을 다 가게 된 거예요. 연천, 뭐 양평, 아 진짜 장난이 아닌데 한번 가기는 힘든데 그 선생님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장소가 막 바뀌고 있는데 계속 와서 상담을 해달래요. 나 상담이 비싼데요.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서 아 나는 어른들이랑 하는 강의 외에는 다 안 해요. 이제 막 지려가지고 다 접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랑 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그리고 하고 싶어 하잖아. 그죠?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젊은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서 내보내고 나이 먹은 선생님들은 주 강사이긴 하지만 제가 꼭 두 분을 보내거든요. 왜냐면 강의하는 것도 테크닉이 있어요. 그 티칭 교육을 그 저처럼 이제 우리 여기서 회원들은 뒤에서 티칭을 해요. 코칭하는 걸로 주 강사하고 보조 강사는 앞으로 자꾸 쓸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는데 이제 이왕이면 예쁜 사람 아 저 녹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원예치료적인 효과로서는 식물이 너무 좋다는 거는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만 느려요. 더디가요. 예. 이걸 확 뭐 진짜 우리가 커피 마시면 아 맛있다 이렇게 반응이 바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특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꽃을 그린다고 보세요. 그 꽃을 하시는 분들이 뒤늦게 하시는 분들이 이 꽃을 갖다 놓으면서 애들하고도 대화가 생기고 부부간에도 대화가 생긴다고 굉장히 바람직하죠. 근데 우리 애기 아빠들요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 어머니랑 꽃가 맞아요. 우리 어머니 꽃 너무 좋아하셔서 집에 잠깐 놔뒀다가 갖고 나가면 화면에서 그래서 집 안으로 못 갖다 놔요. 나갔거든요. 뒤에 노인네가 좋아하고 친정엄마도 꽃을 좋아하셨거든요. 꼭 꽃을 갖다 놔드리면 입이 올라와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한다 보면 집에 갖고 가기 싫거든요. 근데 나는 막 꼭 갖고 갔어요. 근데 우리 애기 아빠가 퇴직하고 그 사람방처럼 제가 매장처럼 사무실 창고 이렇게 하나 냈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월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제일 월동 쉬운 게 뭔지 알아요? 꽁에 비는 달기. 내팽개쳐도 내면에 나와요. 진짜 걔는 흙 요만큼만 붙어도 나오거든? 그걸 보고서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비싼 거 다 죽이고 그 크던 싼 곳이 그 월동하는데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집어주는 거예요. 제가 난간에다 쫙 놨더니 이게 월동한 거예요. 근데 처음 사다는 거보다 월동해고 나오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주는 거 보고서 아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그거를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거죠. 물 주는 것도. 근데 저보다 지금 더 잘해요. 저는 키우는 거 잘 못한다 그랬죠. 디자인만 잘한다 그랬죠. 키우는 건 이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나이가 먹어서 그 특히 꽃을 가꾸고 활동하는 거는 그 요즘 아이는 저런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꽃 타는 사람들은 거의.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중독이에요. 제가 저만 오래 했었는데 이 정원을 가꾸면 저 우리 엄마 아까 농사 지셨잖아요. 가수원에서 키웠는데 그거 일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안 하고 싶었어요, 저. 근데 도시 너무 강의를 다니려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가 농부여서 조합된 점이 하나 있었다. 옛날에 시흥 옥두초등학교에 강의를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 시스테리로 감자를 심고 한쪽에 있는 그 방글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만 무더기를 나잖아요. 그 쏟가지고 이식하고 이러는 걸 남이 엄마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간식 갖다 드리면서 다 보고 배웠거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뿌듯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보고 잘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에서 근데 요즘 아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내가 힐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강의 나가면서. 그런데 요즘은 내가 이제 학교 꼭덕밭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정원을 가꾸시다 보면 정원을 가꾸면 조경하는 것도 또 다르잖아요. 조경은 그냥 이 공간에 잘 사는 거면 무대 위로 거의 이렇게 매스를 툭툭툭 심어주면 뭐 죽어도 별 표시도 안 나고 이러는데 정원은 또 달라요. 주인이 계속 가꾸는 거잖아요. 그 공간이 꽃이 오래 맞는지 안 맞는 거는 똑같은 단그늘에서 잘 자라는 것도 여기에는 참 잘 자랐는데 어느 학교 가니까 안 자란 거예요. 그거 그냥 그런 거를 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풀 뽑아서 풀이 많은데 또 원래 식물이 다 죽어요. 풀이 독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제 조금 취미가 붙더라고요. 키우는 거. 그래서 키우는 걸 모르니까 강의를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이제 키우는 것 쪽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도 엄마들처럼 실내 정원에는 집에서 살바시는 분들만큼 잘 키우지 못해요. 네. 그리고 계속 키웠잖아. 한 10년씩.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못 키워요. 근데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님도 꽤 잘 키우시는데. 근데 가든 문화는 영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로망이 예쁜 정원에서 애프터눈 티 마시는 뜨개질이나 퀼트라는 게 가장 큰 행복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제가 88년도에 일본 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약간 부자들은 다 교외예요. 약간 그 시내에서 안 살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정원 따는 집 가는 게 우리 그 주부들의 로망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요즘 다 편대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그 특히 이제 시골대학교 거기 그 청원원 강의 나가면 거의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이제 가든 문화가 조금씩 정착이 되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다 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정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없어도 좋을 수 있잖아요. 공유 농업까지 생겼잖아요. 요즘 공유 경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정원을 그 적용해놓은 거를 그룹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키우시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훌륭한 그 목동에 1층이 되게 비쌌었죠. 1층을 1층 사는 사람한테 내줘가지고 그 정원처럼 활용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쓴다고. 근데 내 친구가 그때 1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어떻게든 갔는데 그냥 비싼 나무를 막 탁 해갖고 다 가렸더라고. 이웃이랑 함께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 가리고 자기네 집만 쓰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 그랬겠구나 싶은데 이제 그 전정하고 이러는 것들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정원을 좋고 좋아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 약간의 그런 어떤 나만의 우리만의 이런 개념도 큰 것 같고 느꼈어요. 현재는 뭐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그 2013년도에 도시농업 박람회 할 때, 실시할 때, 그
아파트를 그 이웃집들끼리 그 커뮤니티 가든 만드는 걸로 컨설팅을 해줬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누나가 이렇게 열려있지가 않아서 비용도 그래서 실패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사가 돼서 이웃과 함께 가꾸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내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미세먼지 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만, 초등학교마다 제가 이렇게 요번에 방문을 해보니까 뭐 체육관을 짓네요. 실내체육관을. 엄연학교는 10억, 20억씩 들여서 이 산림청에서 그 숲학교라는 걸로 학교마다 숲을 조성을 해줬어요.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준 건데 공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파헤치고 거기다 체육관을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 다른 공간에다 짓든지 잘 돼 있는 그 공간을 싹 없애고 실내체육관을 한대는데 실내체육관이 오히려 저는 더 오염이 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실내에 애들이 거기서 공간에 통풍도 안 되는데 거기서 뛰어놀아봐요. 그 먼지 누가 다 먹어요? 근데 요새 초등학교는 다 정책적으로 다 실내체육관을 짓는다. 그래서 실내에다가 오히려 월가들이 많이 해주거나 신고를 좀 많이 해주면 훨씬 더 계속할 텐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린 인테리어 온유 활동을 내면 밖에는 쉬워요. 그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안에는 인공토양이고 그 토양의 비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꽃집에 사놓고 분갈이용 이거 다 된 거야 이걸 하시는 여유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잘 살피고 키워보면 배수가 제대로 되는 게 있고 어떤 식물은 잠깐만 말려도 회생이 안 되는 식물이 있고 어떤 식물은 그냥 축 처져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담고 다시 일어나는 식물도 있고 다 달라요. 그 식물의 성격에 따라서 그 식물의 어떤 보습성이 좋은 거 어떤 거 매수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조제를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린 어레인지만 있다. 그러니까 그린을 조합하다는 뜻인데요. 이건 주로 이제 정원에 있는 식물을 갖다 잘라서 절하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그린 어레인지먼트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무화실기, 그죠? 오늘 무화실기 하는 거예요. 무화실기를 하는데 이렇게 무화실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요. 다육이면 다육이, 수생이면 수생, 그 다음에 관엽이면 관엽, 야생화는 야생화. 그래야 토양을 거기에 맞게끔 흔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화분 심기 같은 거는, 이것도 뭐 토양은 똑같은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화분 심기 같은 경우에 식물을 통일하든가, 아니면 화분을 통일하든가 하면 훨씬 인테리어적인 효과가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테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테라리움에 이렇게 생물이나 색소를 갖다 놓는 거는 아무래도 꽃이 그린 식물들은 거의 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놓는 거고요. 원래의 테라리움은 갤피식과 밀피식이 있는데 물 빠지는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분이 올라가서 다시 수증기가 돼서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원리가 테라리움이에요. 근데 전에 한번 제가 이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요. 나중에 생머리가. 그래서 이 뿌리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얘를 잘 안 넣어요. 그 하이드로폴이나 아니면 그냥 마사나 이런 거 이용하고 이 층을 약간의 제오라이트, 숲 가루 같은 거, 제오라이트랑 펄라이트랑 이렇게 그 원래의
우리 이렇게 농민들이 시켰는데 가서 그 테라리움에 애들이 첫째 나갔는데 심사위원들이 이 카야 앉았다고 안 뽑은 거예요. 근데 기자들이 아, 이 사람들 어떻게 이걸 했냐고 해서 잘 설명하고 오늘 잘했대요. 너무 잘했다고 막 그랬는데 상을 못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경기도 노키스런에서 떠있는데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이걸 또 넣었대요. 아, 무슨 잘못 가르쳐줬나봐.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안 들어간 사람이 설명하셨대. 그래서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고 이제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테라리움의 원리는 이거는 디자인의 하나의 어떤 요소예요. 원래는 이게 배수구가 없는 곳에. 그래서 요즘 그 여러분들 정면관수라는 걸 들어보셨죠? 정면관수라는 거가 아래에서 물이 올라가게 하는 신주하분도 정면관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양 조성을 충분히 잘 해가지고 밑에서 물이 뿌리가 물 있는 데로 가서 물이 빠져내리게끔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시거나 하면 밑에 양동이에다가 놓고 화분증 이렇게 담궈주고 이렇게 해서 물이 밑에서 올라가게 하는 게 정면관수인데, 이제 일은 물구멍이 없는 거를 이렇게 테라리움의 기법을 많이 이용을 하죠. 비바리움이라는 거는 그런 테라리움 안에 곤충이나 그런 걸 같이 키우는 거예요.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거 식물원에 가면 많이 보시죠. 네. 아쿠아리움은 수족관에 가면 많이 보시죠. 이 아쿠아리움에 들어가는 식물은 비싸니까 아니면 관리하기 어려워서 플라스틱을 넣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물 속에서 자라는 침수 식물을 넣는 거예요. 이 침수, 완전히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침수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 저수지 같은 데, 말풀 같은 데, 그죠? 미역 같은 거 바다에서 완전히 침수 식물이죠, 그죠? 물속에서 자라는 거. DC 가든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풍경을 우리가 들여오고 싶다 그래서 분진처럼 아니면 요거는 이제 그 구분 식물이에요. 이건 야생화인데 이렇게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외부에 풍경화를 갖다 만들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DC 가든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는요, 뿌리가 너무 많이 잘 퍼지는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쑥쑥 자라는 것도 안 되고요. 잘 안 자라면서.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다육이 종류가 DC 가든 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네. 왜죠? 다육이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뿌리가 아주 없죠. 예, 몸통만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수경재는 되게 중요하죠. 수경재는 왜 생겨났을까요? 수경재배가. 수경재배가 왜 생겼지? 땀이 없어. 또 따스한 내 물을 안 넣어도 되죠. 물을 조금만 넣어도 되죠. 원래 수경재배는 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수경재배예요. 전쟁인데 토양이 오염이 되면 우리가 식량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걸 산업으로 이용한 게 양양재배 이래가지고 수경으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식물 공장이 생겨난 거죠. 네. 근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죠?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단점. 장점은 수경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필요로 한 양분만 딱딱 시기하고 적절할 때 주면 훨씬 잘 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장미한 수구가 이만한, 키가 이만한, 내 키만한 장미도 있어요. 이게 다 수경으로 재배한 거예요. 저희가 수경으로 가능해요? 그럼요. 엄청 오래됐죠. 딸기도, 파프리카도.
그렇지, 바수경 제비하죠. 수경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안 되는 거 없어요. 저, 제가 2007년도에 연구했던 게 뭐냐면, 선인장 절화개발연구회장에서 우리나라 경기도 선인장 인터뷰 방실에 오가 있어요. 고향에. 거기에 매번 출근해가지고, 선인장을 갖다가 꽃꽂이용으로 쓸 수 있게, 아니면 산업용으로 많이 팔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디자인을 해본 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개발했는데, 실험했는데, 선인장도 수령제거든요. 다행히. 나도 제가 직접 다 해봤습니다. 이따가 사진 나올 거예요. 네. 이것도 제가 다 그때 실험할 때 자체책이나 낸 거예요. 나도 돼요. 이거 나이거든요. 네. 해보세요. 이것도 나이에요. 돼요. 그래서 이 수경 재배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해요. 근데 이 줄기가 물에 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고여있는 물이죠. 가정에서는. 근데 그 농장에서는, 만약 재배하는 농장에서는 이렇게 물관을 지나가는데 영양분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물에 둥둥 떠있지 않아요. 배지가 있어요. 눌러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배지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하이드로볼, 그 다음 유리구슬, 그 다음에 수술 고온에서 튀긴 거라든지, 황토를 고온에서 튀긴 거라든지, 조개껍질을 튀긴 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배지가 나오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안 면을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처리할 때 그런 게 단점이에요. 단점이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거 처리하는 거. 그래서 점점 발달돼갖고, 요즘 친환경적인 배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개구리 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왜 알 같은 거 좀 그것도 수경재배에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경재배가 잘 안 되는 거는 자꾸 물 줄 때 다 끊이죠. 다 끊이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내가 좀 이제 산책이 돼서 좀 살아야지 그러면 이 다 뒤집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 몸살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지를 가만히 냅두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물을 썩지 않게 밑에 처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숯이나 맥반석 같은 건 정화효과가 뛰어나고 소독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밑에 그런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지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표리라는 게 있어요. 토표리는 나무를 전정을 하거나 유도해서 키우는 게 토표리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모스 토피어리예요. 모스 토피어리. 실내 인테리어에 모스 토피어리 엄청 많이 활용을 하죠. 네, 전시장 같은 데 이런 데. 이것도 토피어리예요. 그 다음 이제 거리부. 자, 실내 인테리어에 이 여러 가지의 아이템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현재 그린 인테리어의 방향성을 제안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시골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특성에 맞게 배치하면 훨씬 기능적인 거가 좋죠. 예를 들면 부엌에는 어떤 게 좋죠? 부엌에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식물이 뭐더라? 스킨잡스. 그죠? 네. 근데 부엌에서는 스킨잡스도 좋고, 알로에도 좋고, 허브레도 좋죠. 음식에 이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다육이 종류, 선인장 종류는 밤에 산소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 침실에. 그런데, 밤에 산소가 나온다고 해서 침실에다 두면, 얘가 지속적으로 잘 클까요? 안 커요. 대부분이 어둡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얘를 빛을 많이 보게 해줘야지만 잘 큰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용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성향에 따른 배치는 더더욱 중요하죠.
주거 공간이냐, 사무 공간이냐, 사업 공간이냐에 따라서 다르대요. 자, 예를 들면 사업 공간은 어디가 있어요? 백화점 디스플레이. 백화점 디스플레이를 제가 82년부터 전에 신세계, LG 이런 데 디스플레이를 했었는데 매일매일 신청 때 1년에 몇 번이냐 생화로 해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신세계 백화점의 생화로 회장님이 하시는, 저는 정수였지만 그때는 했어요. 근데 그 소속 공간, 매장 같은 경우에는 딱 오래 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은 요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는 왜 이렇게 조화를 썼냐고 제가 빠졌어요. 제가 MBC 그 디자인 침을 꽃착시켰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틀려요, 좋아도.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예를 들면 이 씬이 나왔다가 오늘 다 촬영 안 하죠. 다음 씬으로 갈 때 바뀌면 이게 또 방송사고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첫 드라마 제 이름이 나간 게 그래도 좋아라는 거예요. 구두회사의 디스플레이였거든요. 그때 제가 선인장을 왜냐면 선인장은 굉장히 그 자체가 조형적이에요. 그죠?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선인장은 얘가 뿌리 없이 있더라도 몇 개월 가요. 개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서 그 빠져서 못 쓸 정도 했더라도 몇 개월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인장을 했는데 떡피드가 안 된대요. 내가 선인장 하겠다고. 왜 안 되니? 이 타이어트들이 요만큼이라도 자기 선인장 가시에 찔리면 난리가 난대요. 아, 그래서 그것도 또 고민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아크릴을 맞췄어요. 그럼 아크릴을 맞춰달라고. 그래서 아크릴을 맞추고 구멍을 뻥뻥 뚫었어요. 그, 닿지 않게 뻥뻥뻥 뚫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서랍식으로 물 빠지는 거 만들고, 조명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환전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선인장 연구소에 갔더니 특허를 내시겠대요. 근데 이제 선인장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건조한 느낌이죠. 사막에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그렇게 바람이 나오게 하고 또 하나의 아크릴을 해서 바깥에 물이 흐르게 하면 호텔 로비 같은 데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특허를 내라 그랬는데 제가 옛날에 뭐 특허 한번 내가지고 돈만 없애요. 디자인 특허는 조금만 바꾸면 또 다시 나와요. 그래갖고 초창기 때 시제품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돈만 들어가서 절대 안 했다고 그랬더니 자기네가 내면 내가 못 써먹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래서 고민하다가 흐지부지 그냥 없어져요. 지금 이제 이 지금 정도면 맥힐 것 같아요. 호텔이 그때가 너무 빨랐어요. 제가 그때가 2002년도에 네, 너무 빨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아이디어. 근데 지금 선인장도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인장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면 호텔 로비 같은데 아주 잘 어울리고 백화점 디스플레이로 하면 불이 들어오면 걔네들은 광고가 굉장히 많은 식물인데 그것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됐고 지금 저는 누가 해보세요. 지금은 손에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원들 성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서울시청에 뭐가 있죠? 수직적 월가들. 그게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수직적만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갔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너무 많이 상했었어요. 북쪽은 뭐랄까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일본 건축가가 와가지고 강의하는 데 갔었는데 올해는 너무 잘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도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가든 제가 우리 저 모교에다가 그린존 가지고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관에서 베란다까지 되는 걸로 제가 최근에 아파트 세 채를 쳤어요. 횟수별로. 그런데 화장실에는 아모니아 가스 냄새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제일 좋은 스파이크를 안 죽어요. 절대. 근데 효과는 가능치 굉장히 좋대요. 내무통 같은 거는 사실은 그 실외식물이라 조금 어렵다. 네. 현관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집에 오는 첫 번째 얼굴이기 때문에 현관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신 외부에서 바로 오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아황산이나 아지산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오니까 이거를 제거해 주는 식물이 가장 좋죠. 그래서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효과도 있지만 평소 인테리어로 보기 좋은 길목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점점 작게 공간을 점점 넓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동선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식물을 만드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다양한 현관이에요. 네. 많이 보시고 이용들 하세요. 배열하는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 보이죠?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시골 인테리어인 거죠. 특히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형물에다가 아까처럼 토피오리를 해서 탁탁탁탁 얹어놓고 계절별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분들 외에 그 조형물도 많죠, 집에. 그런데 토피어리에서 그냥 이렇게 딱 얹어만 놔도 인테리어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 거실에는 이렇게 조명과 함께 하는 게 좋아요. 네. 이게 조명인데, 네, 조명에다가 이제 제가 이거는 난 백합 토평에 때 백합을 돋보이게 한 거지만 그 후에는 자스민이죠. 자스민. 걔 덩굴식물이잖아요. 토프에 걔는 흙이라고 뭐 많이 없어지거든요. 토피어리 해갖고 안에다 터놓고 저 덩굴만 이렇게 돌려놔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집에 가지고 있는 조형물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박스인데 제가 바퀴를 달았어요. 그래서 뭐 놓고 싶은 대로 이렇게 차고 다니면 돼요. 바퀴만 달았을 뿐인데 훨씬 분위기를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 예쁘죠? 이 바퀴는 공고상에 가면 사이즈별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바퀴를 너무 좋아해요. 별대가 다 달아요. 네. 편해요. 무거운 거 가구 옮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도 이제 얘네들 요즘 그냥 플라스틱 이렇게 하면 나와요. 예쁜 휴지통 있죠. 이런 데다 전부 포켓에도 집어넣어요. 바구니 같은 거 이런 거 예쁜 거에다 이렇게 화분판 통일해도 좋죠. 이게 이제 제가 가구와 식물 디자인 2007년도에 했던 건데 틴테이블도 큰 식물 틴테이블. 네. 근데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 사요. 저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별 방법을 다 해봤어요, 제가. 근데 지금 비싸도 한 10년 쓰니까 비싸도 가벼운 그 맞췄거든요. 이렇게 짜맞춘 가구식으로. 그거는 좋더라고요. 뭔가 비싸도 오래 쓰니까 괜찮다. 이렇게. 제가 얘 갖고 박람회 나갔었어요. 메가쇼에서. 거기서 인기 좋았어요. 얘 거기서 좀 팔았어요. 근데 이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난 모멜이며
이렇게 파라솔 같은 걸 이렇게 버리시잖아요. 네. 그 나무 된 거. 그걸 단을 잘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끼웠어요, 나무. 그리고 밑에다 경첩을 달았어요. 예. 아. 네. 그렇게 해갖고 썼었고, 두 번째는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는 유리를 맞췄어요. 그래서 반을 잘라갖고 이렇게 끼우니까 옆에 이렇게 탁 턱 끼고 앉으니까 이렇게 뚝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크릴을 가지고 한쪽만 2차로 팠어요. 한쪽만.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여기만 이렇게 파서 그냥 이렇게 쑥 집어넣고 여기다가 식물을 저렇게 있으면 작은 식물을 해갖고 위를 살짝 덮었더니 괜찮아요. 근데 아크릴은 기스가 나요. 그래서 기스가 또 이제 너무 나면 거기다 색칠을 탁 발라버려요. 그래서 그게 제일 싸고 가정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저기 보셨나? 웨딩 정원에 테이블 쫙 양쪽에 놓은 거가 그렇게 한 거잖아, 아크릴. 제가 한 겁니다, 웨딩 정원. 안산시 거기 인기 제일 좋았다고 했는데. 침실 같은 경우에 이제 침실도 이렇게 스티키 같은 거 아이들 낮추면 네, 진짜 오래 가요. 사진 많이 보여지는 게 뭐 운동도 하고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사진 많이 넣어놨어요. 좋죠? 네. 요즘은 자작나무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촥 몇 개만 세워도 거기에다가 내 글이, 사진, 액자 이런 거 딱 버려요. 분위기 계속 바꿔주시면 돼요. 침실에 어울리는 거. 애들 막 외국은 이건 내가 한 게, 이거는 다 제가 할 거예요. 우리 저기 할 때. 외국, 요거는 외국 사진이에요. 놀이방. 애들 놀이방. 너무 좋죠? 이제 앞으로는 유치원 이런데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요번에 이제 우리 그 회의장 여기서 몸이 있어가지고 우리 샵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되게 나이가 있어서 할머니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 식물만 좋아하잖아요. 생활만 좋아해요. 사실 프리저프트나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배우긴 배웠어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누가 선물해 준 걸 봤는데 선주주를 보고 계시는데 막 뭐를 이상하게 입에다 놓고 그거 하더래. 나중에 그 프리저브도 잘 먹고서 다 먹은 거야. 그거 몸에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기절했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놓치지 말라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걱정이 더 죽겠다고. 근데 프리저브드나 이런 거 그 만드는 과정도 몸이 안 좋고요. 일단 먹는 거 그냥 안 좋아요. 저는 솔리드 플라워라고 프리저브드 하기 이전에 솔리드 플라워가 나한테 일본에서 액세서리하고 코사지 같은 거 그거 배웠는데 그거 하고 난 내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저기 하기 위한 재료 산 거 다 버려버렸어요. 나 안 좋더라고. 난 이상하게 생화만 좋아요. 식물. 그런 거 하면 내 몸이 안 받아주죠. 그냥 다 버려버렸어. 근데 좋아하는 차라리 좋아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게 없었으면 그렇진 않은데 좋아도 싫어하긴 하는데 안 좋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가공하는 게 좋아하지 마세요. 아파는 괜찮아요. 그냥 말리시면 되는 거죠. 약품 처리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안 좋아요. 이거가 그거예요. 버리는 것도 갖다가 만드는 거 이렇게 밑에다 경첩 달고 이 친구네 친구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유리로 2006년도에 거예요. 2006년도에 아니다 2006년도 되기 전에 용인의 테마파크 전시 요게 2007년도 코엑스에서 가구와 식물들을 주방에가 이제 앞으로 샵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방에다가 식물 같이 키우죠. 이렇게.
상추, 브로콜리 지방이 아주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냄새도 잡고 습기 좋아하는 식물들을 갖다 넣으시면 좋죠. 타임세이즈라든지 스킨다든지 상처를 치유하는 알로에 같은 거 찍으세요. 찍고 싶으면 천천히 이게 제가 이제 이 친구네예요. 친구네 집에 나 갔다가 준 거죠. 밥주랑 같은 것도 뭐 좋으니까 이렇게 컵 같은 거 이용해서도 커피컵 안 쓰는 거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돼요. 저거 딱 하려고 주머니 청소하려고 청소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뭐? 어떤 거? 이런 거 염려한 키우는 거 한참 싹 잡다가 손님 오면 착 깔고 거기에 놓으면 굉장히 벌써 그 센스 있는 친구라고 칭찬이 대단해요. 근데 거실에서 키운 수는 그 식물 종류를 알아요? 얘네들 다 거실 관엽종이요. 관엽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네. 반응지고 관엽이 좋아요. 거실에서 키우는 야생화 같은 거는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집안에서 안 돼요. 자꾸만 돈만 없어져요. 그거 키운다고. 이거는 저기 오렌지 먹고 거기다가 테이블 세팅 손님들 올 때 그냥 한두 개 그냥 굵은 식물이 굉장히 좋아요. 굵은 식물은 실내에서 키워도 쉬워요. 대부분이 굵은 식물이 꽃이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해서 보관에 따라 봄에 피는 구근은 가을에 심는 거고 가을에 피는 구근은 봄에 심는 거고 그러니까는 타놨다가 다시 심으면 되니까 좋지. 그거는 통풍 안 되고 저 무스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놓으면 바깥에 노지월등이 있는 거고 종이집안에서 굉장히 잘 커요. 아프리카는 바로 근데 저 이상하게 저 잘 죽인다고 잘 죽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이런 거 몇 분 안 가잖아요. 분위기 얼마든지 내실 수 있죠. 이게 다 이제 제가 옛날에 지금 테이블 그린 인테리어 잡지책에다 연재했었어요. 제가 이거 독일에서 2008년대에 보고 우리 농민이 이거 어때요? 그래서 이거 대박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 대박 안 났어요. 저 이거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천사의 동물 같이 생긴 거에 물론 열매가 있는데 제가 이 이름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잠깐 나오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무슨 꽃이에요? 잘 죽어. 이거를 잘 키워보지 못했어요. 여기 바깥에 이거는 꼭 천사의 동물처럼 생겼고 이렇게 열매가 생겼어. 열매가 생기는데 오렌지 열매가 되게 예뻐요. 근데 이게 성공을 못해서 되게 미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얘네들이 한번 수입을 해서 우리 동대군에서 옷 하나 팍 대박나면 부자 되듯이 식물도 갖고 와서 키워가지고 그 인기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방송에서 고문학 부장님이 그렇게 좋대더라 그러니까 그냥 그 돈이 났죠. 산스베리아 처음에 좋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스티키도 그랬죠. 이렇게 매스컴이랑 그 저기 무슨 꽃이야 그 왜 암 예방에 좋다 그래서 식물 그 천도가 식물이라는 거 그래 맞아. 그 이름이 이상하고 그것도 대박났어요. 저 TV 조선에서 한번 방송해 주는 바람에 그러니까 실제로 온나무도 개인적인 거지만 온나무도 암 예방이 좋다 그래서 또 그런 거 키우시는 분도 있고 식물을 가지고 치유 활동하는 실제적인 그런 것도 많아요. 약용식물도 많고 근데 그게 이제 다 연대가 맞아야 대박이 나서 부자가
맥반석으로 배지를 해요. 아예 맥반석만 이렇게 하면 수경재배 오래 간다. 옛날에 저 강의 들으신 분들 때문에 안 보시는 사진 찾아온다냐고 제가 너무 잘 일찍 일어났어요. 못 보셨죠 이런 거? 네. 네. 이게 다 옛날 사진이라 이게 촛대예요. 촛대. 저는 그냥 이런 생활용품을 많이 이용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때로는 촛대도 쓰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이거를 옛날에 제가 제 친구가 여가부에 있을 때 그 테이블에다 이거 갖다 해줬거든요. 오래가게. 그래서 수경 테라리움 그래서 죽지 않는 거. 장관실에 갖다가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걔네 사무실에요. 나무. 이거 다 분화예요. 분화도 이렇게 저라처럼 느낌 가질 수 있거든요. 얘네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특별히 한 거예요. 가뜩하게 저는 그냥 저는 밥그릇도 잘 이용해요. 접시, 밥그릇 이런 거, 촛대 비싸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 집에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시원하고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하는 게 인테리어의 기본이에요. 그죠? 그 질감이나 느낌 이런 거. 이 그릇은 굉장히 현대적인데 거기에 야생화 손이 멋진 것 같다 놓으면 생각보다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얘 저기잖아. 파키라 씨를 갖다가 키우는 거, 농가가 이렇게 키우던 거.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면 조금 중대품은 다 수입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금 적응시켰던 내가 잘 그리고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려면 소품을 항상 키우세요. 전체로 파키라 소품 이거는 농가가 씨 뿌려갖고 키운 거예요. 이런 거를 사셔야지. 똑같은 조금 아까 제가 이제 이거를 사진을 찾아 넣은 이유는 잡으세요. 이 느낌하고 어때요?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아까 거기다 넣고 찍고 여기다 넣고 찍은 거예요. 느낌 다르죠? 이렇게 내가 어느 화기 어느 용기에다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대요. 이거 안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이제 가끔은 촬영할 때 제자들 조금 니가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 소품을 갖다 막 써. 선생님이 여기서 촬영하니까 진짜 안 어울리게 해요. 근데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꼭 넘어가. 그냥 사실 진짜 내 이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요. 예, 이것도 그냥 창가에, 이거는 사무 공간에 창가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빛이 잘 들어오죠. 거기에 물 새지 않는 이때 그 아크릴이에요. 이거. 아크릴로 그냥 박스 맞춰갖고 그냥 툭툭툭툭 놓은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훨씬 더 예쁘지 않아요? 집에서도. 아닌가? 크게 이겨. 문제, 문제 있어요? 물이 안 빠지는 게 괜찮아요. 아, 이거는 다 크게 얘기하셔야지. 아까처럼 모든 거 다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물이 빠지면 귀찮지. 물이 마르면 물이 죽거나 거기에다 줘도 이렇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얘가 화분 받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콘텐츠에 넣어도 괜찮죠? 화분 받침이야. 나는 늘 식물을 내가 집에서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계속 키우는 거는 자신이 없어서 늘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같아요. 다 자기 아까 얘기했죠? 구성원들의 형편에 따라서 디자인입니다. 맞아요. 저는 우리 형편에 이게 맞아요.
거기서 그러면 다시 길을 받는데요. 그래서 또 해요. 근데 이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뿌리가 숯에 직접 닿으면 산성이라 뿌리가 직접 닿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꼭 포표를 하거나 아니면 편뜻지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자작한 껍질을 스티로폴 있죠? 스티로폴 애들 그 왜 애들 미술재료 파는데 가면 스티로폴 공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이를 조금 자른 다음에 이렇게 파낸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심으시 심은 거예요. 스티로폴에다가 한자 한장 살짝 붙인 다음에 이렇게 겉에 질감을 이렇게 준 건데 제가 수술 갖다 했고 훨씬 인기 좋았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솔방울 하셔도 되고 솔방울이 습도가 자동 조절되면서 솔방울로 하시면 아주 예쁘고요. 숯 하셔도 좋고요. 굉장히 멋져요. 네, 이거는 수경으로 돌로프 다 똑같은 거예요. 아크릴이 비치는 걸로 했느냐 안 비치는 걸로 했느냐. 이거는 새싹채서 제가 시공간 연출 강의할 때 했던 거예요. 식탁에 그렇게 하나만 있어도 달라 보이죠? 주방을 제일 좋아해요. 이게 아까 그 모스토피어리.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접시에다가 올려놔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정도.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천천히 할게요. 진짜부터. 이번에 제가 만든 거예요. 수저같이. 수저같이의 꽃 뽑아가서 제가 토요일 테이블 외워 제자들이랑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그거는 새싹. 그것도 새싹. 아, 이거는 제가 한참 선인장 연구할 때 이렇게 절하를 위에 그 비물한 선인장이 우리나라가 전목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걸 띄어서 그거를 작품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화점 디스플레이 하면요. 6개월 동안 멀쩡해요. 제가 독일 갔을 때 이것도 다 선인장이에요. 테이블이에요. 이때 그때 연구한 거예요. 선인장 하나 팔아갖고 무슨 돈이 되냐. 그다음에 제가 스티로폴에다가 요거를 그 가운데 비커를 탁 받고 그 겉에 이걸 붙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난을 뽑아갖고 테이블 연출한 거예요. 선인장 연구사예요. 그런데 얘네들 붙일 때 딱 했을 때 바로 블루 붙여야 돼요. 띄었을 때 걔네가 공기가 들어가면 썩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때 한창 방송을 이걸 낸 거예요. 그래도 좋아해 나와있어요. 요거가 수경재배 처음 연구한 거예요. 줄기에 물 닿지 않으려고 요런 용기에다가 요 여기까지 물이 있잖아요. 여기 뿌리만 내려가죠. 그래서 그때 그 거기서 이것 좀 잘 달라고 그래갖고 중국에 그 국제 전시회 나가는데 요거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요 세트를 다 드렸어요. 저 많이 했어요. 저거 실험 너무 앞서갔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다 10년 이전 거 15년 17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빚을 못 봤다고. 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미래하면 그 다음 게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해요. 이렇게 유형별로 이거 봐요. 엄청 많이 써먹었잖아요 제가. 그죠? 티테이블 이때 2011년도에요. 12년 봄이었나보다. 2012년도에 경기정부나 박람회에서 아트 디렉터였거든요. 그때 홍보부스. 그래서 현관에서 베란다까지 이게 거실, 이거 베란다. 이 앞에 식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못 찍었어요. 네. 이때 인기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통일만 해도 이거는 거기 전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컨테이너식. 이거는 외국에 AIFP 갔을 때 찍어온 거고 이게 제가 개발한 거야. 이것도 액자. 아, 이게 테트리스 정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월가든도 해봐도 이거 이제 한번 그 뭐 고장나거나 이러면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신경만 바꿔놓고 이거 실습해보신 분 있죠? 잘 살아요?
모르겠어. 그냥 한 번만 쳐봐. 인테리어. 이거 잘 쓰는데. 저는 요새 이게 지루해가지고 나 스칸디아 모스를 붙였어요. 스칸디아 모스를 붙여가지고 식물만 넣거든요. 용산에 용산 평생교육원 거기 그 교실 앞에 이걸로 인테리어 해놨어요. 네. 아직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를 처음에 기사한 거는 제가 쇼파 같은 게 이렇게 덩치 큰 것들이 조금 그 짐스러울 때 뒤에 그 식물 넣는 거 특히 전시장에 돌아다니면 힘들더라고요. 나를 기준으로 가서 가끔 앉아있는 그런 용도로 강화문 전시할 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안면도 호박감일 때 미래의 화훼산업에 대한 걸 제시하시려고 해서 플라워 카페라는 거 그때도 그림 인테리어 한 거예요. 지금 위에서 내려 요즘 이제 스카디아 모스를 가지고 저렇게 많이 하죠. 이거 모자이크 커서 처음 한 거고 우리나라 이게 숲 계피예요. 네. 이거 저기 여러분들 해보세요. 굉장히 괜찮아요. 내가 지금 이제 만드는 거 귀찮아서 이게 다 계피로 해가지고 계피가 향해요. 허브잖아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그랬나를 물을 안 뿌려도 싹 향이 나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향을 맡고 싶다면 스프레이 한 번은 쫙 뿌려주면 향이 신발점에 같은 데다 이렇게 갖고 해놓으면 아주 좋아요. 제가 깊이 그래서 제가 나가는 전시는 이렇게 다 생활을 해요. 그래도 기동기천 박람회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아,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작가 다니엘 로스트 작품인데 이게 그 우리나라 가나아트가 생긴 이래로 가장 손님이 많이 들어왔던 전시 그 다니엘 로스트 어시던 전시 제가 이거 하고서 대상 표절 받았어요. 그 사람 성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막 화내고 그래 우리한테 그래서 그 남자가 저게 비행기에서 보는 구름이래요. 구름 그 조형물에다가 이거가 뭔지 알아요? 소나무 솔잎.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완전히 몇날 며칠 그 솔 이렇게 뽑아서 묶어주면 디자이너가 그 일일이 이거 만드느냐고 수백 명 동원된 작품이랍니다. 이 중에 하나는 내동생이 만든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초어시던트였기 때문에 제 지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거는 말채예요. 말채. 말채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엮어가지고 조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아서 세계적인 대가들이랑 제가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근데 그때 놓치고 나니까 다시 또 기회가 아니더라고요. 외국분들 한 번 오면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 내주는 게 아니고 다 우리가 돈 내서 보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나아트에서 이분한테 직접 초대를 했어요. 다시 한번 전시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안 한다고 해갖고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진짜 지금 너무 좋았어요. 할 때는. 너무 멋있죠. 이거 작품 하나가 이 교실 하나예요. 이 작품이. 예. 하나예요. 그때 열몇 작품밖에 안 됐어요. 근데 뭐 엄청났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모자이크 컬처. 대한민국.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이거 해갖고 했던 거. 이게 이제 2006년도. 우리 화이 디자인으로서 제가 이거 해갖고 많이 힘들었죠. 요즘 이렇게 불도 들어와요. 전면간 소식으로 기부까지 나와요. 이게 제가 이번에 우리 저기 학교 그린존, 상담실 그린존 한 거거든요. 근데
저기 경기도청 교육지원청에서 오셔갖고 경기도에 있는 교선생님들 다 여기 방문시키겠다고 전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상담실이라고 우리 교선생님 엄청 칭찬받으셨고 제가 이게 제가 샘플로 한 거예요 샘플 하고 싶은 거 대림센터권을 이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공기식물 그 식물 커튼을 만드는 거죠 커튼처럼 여러분들 베란다에다 저 몇 개만 착착 걸어도 커튼 효과가 나거든요 좋죠? 자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신 다음에 식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사로만 심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배수층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배수층은 맷반석은 이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맷반석은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정화 효과가 돼서 혹시라도 물이 차면 가스가 발생을 해서 식물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얘는 이제 그럴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제 숯이 있으면 숯을 좀 넣어주시면 되고 붉은 마사를 한 이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붉은 마사를 이 정도. 예. 붉은 마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배수층을 만든 다음에 얘는 다육이가 가장 잘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토양을 잘 살펴보면 이건 퍼라이트고 피트모스, 질서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그 농가에서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걸 팔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아래쪽에는 얘를 그 마사랑 특히 다육이는 배수가 좋아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놓고 얘를 조금 더 배수층을 만들어서 밑에를 조금 더 넣어줘요. 이 정도 넣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넣어줘요. 왜냐면 조금 약간 높죠.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디자인에 올려서 배우셨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툭툭툭툭 심으실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심으면 좋은가를 먼저 여기다가 구성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는 키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얘가 주요 불을 만들어서 약간 이렇게 부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컬 포인트, 그죠? 포인트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컬러도 이렇게 서로 다 연결되게끔 그러면서 이렇게 질감을 이렇게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럴 때 내가 어떤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먼저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넣는데 일단 선인장이나 다육이 지금은 선인장은 아니죠. 다육인데 선인장 같은 건 막 가시가 있어요. 굉장히 이거를 하나는 제가 하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몸살이 알아도 이렇게 보면 뿌리가 되게 약해요. 몸은 되게 위대하죠. 그런데 뿌리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심으려고 그러면 정 가운데다 심지 않고 포인트가 되기에 3분의 1 지점에다 이렇게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를 심어. 그러면 얘가 몸이 크니까 지탱을 못해요. 그래서 심는 방법은 얘가 큰 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누지 못하는 데는 돌로 얘를 돌로 고정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고정을 해주고 나서 흙으로 얘를 놓고 예, 그 다음에 다른 거 심을 때 또 빼서 또 다른 거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큰 거는 밑에 돌을 받쳐줘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잘라요. 예, 저는 뿌리는 뿌리 그냥 화분도 심으면 안 돼요? 심어도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얘네들 토양 나쁘지 않아요. 예, 요걸로 해주셔도 돼요. 집에서 굳이 다 버리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해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심어야 되죠. 균형을 잡아줘야 되죠. 그래도 어쨌든 주역분은 나누어서 이 손으로 뜯는 이유는 가위로 자르는 거는 손으로 뜯을 때 얘가 뜯어질 공간에 알아서 뜯어져 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가 살짝 빼서 그죠? 예, 그 다음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이렇게 고정해주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 선인장 위에다가 이 선정장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물이 차면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거기다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음에 얘네들은 곱게 젓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곱게 다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중간에 뜨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가 활착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서로서로 이 얘가 흙에 닿지 않게 이렇게 고정도 해주고 이 돌을 내가 요번에 너무 속상했던 게 이 돌을 갖다가 화산석이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라고 저는 사서 보냈는데 다 안 쓰고 다 남아가지고 돌 치우라고. 근데 너무 속상했어요. 쓸 줄은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돌이 있으면 훨씬 예쁜데 같은 다육이라도 보세요. 얘가 훨씬 더 네, 보습성이 강한 펄라이트가 더 많죠. 네, 똑같은 다육이라도 다 다육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럴 때도 이렇게 돌을 좀 디자인적으로 까만색 돌은 디자인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쁘다고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 애들 수업하는 건데 가져오라 그러면 되게 번거로워 하시니까 제가 좀 귀찮아도 다 갖고 왔거든요. 이런 도구도 그러니까 쓰시고 잘 반납을 하셔갖고 다음 학생들이 쓸 때 학생들 수업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훨씬 많이 들어가죠. 훨씬 많이 들어가요. 혹시 흙이 모자르진 않아요. 제가 갖고 온 게. 그래도 이렇게 더 하시면 되고요. 하시다가 이런 데 이거 푸느냐고 상처를 내시죠. 이거 저기 카메라 소독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막 푸느냐고 떨어뜨리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죠? 맞죠? 베란다 이렇게 툭툭 났는데 안 이쁘더라고요. 변화도 없고. 그치? 근데 이렇게 이것만 갖고도 질감. 지난번에 얘기했죠. 옆에 놓는 거 질감. 칼라 연결.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게. 샘플 그대로. 샘플 그대로 하면 되겠어. 화산석 아니래도 돼요. 에그스톤도 괜찮고.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 돌 잘 주세요. 근데 이 화산석은 그냥 아무래도 사막 그 건조한 거 이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일단은 가볍죠. 이렇게 털어줘야지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막 그걸로 하시면 상처나고 죽고 그러죠. 아 이쁘다. 이것만 봐도 이쁘죠? 네. 근데 이게 심는 것도 봐봐요. 꽉 차게 심어도 하나도 서로 엉키지도 않고 차례차례 이런 순서대로 심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맘대로 하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하나라도 배우고 가시라고 그럴 때는 이제 얘하고 얘를 바깥에 쪽으로 조금 이런 거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하나가 생기고 이럴 때 돌 같은 거 같은 걸로 구분도 해주고 높낮이도 주고 바깥쪽으로 저렇게 하는 게 이쁘네요. 여기는 제일 가까운 데가 광명 서서울. 광명 서서울에 가면 거기 자제집에서 다 팔아요. 그래서 단체로 한번 견학도 가세요. 네. 지금 이렇게 같이들 그래갖고 가서 사서 이제 이런 것도 사서 나눠서도 같이들 해보시고 이러면 좋지. 그래서 동호회를 만들으세요. 동호회를. 그래갖고 이제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신청하면
동아리 회비도 주고 나라에서. 그래서 내가 용산도 엄마들 다 동아리 만들어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해줬잖아. 내가 멘토야. 제가 멘토 해드릴게요. 특히 나는 여기 시흥하고 안산은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지역에서 할 거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강사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합원 만들려고. 우리 조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고향에서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여기는 강의를 나온답니다. 안산의 성구동에 마을 정원 만드는 거 교육하고 그분들이랑 할 거예요. 한도 없이 들어가죠? 이거 저가 꼼꼼하게 하면 한도 없이 더 들어가요. 예, 이렇게 계속. 예, 가짜 이거 저기 이렇게 해야지 얘네들이 산소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마다 물 줄 때 너무 딱딱하게 되면 이놈이 2년 동안은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가서 아까 내가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오늘 가서 물을 주면 절대 안 되고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물을 한번 흠뻑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뭐 다육이는 얘가 끝에가 쪼글쪼글할 때 물을 한번 흠뻑 주면 돼요. 그런데 물을 줄 때 이런 걸로 물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잘해요. 물에다가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뿌리게 가면 왜냐면 위로 주면 이상해도 이렇게 위로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위로 네. 이런 데다 물 주면 안 된대. 네. 이렇게 이거 밑에다가 목이 이렇게 올라오고 완전히 너무 잘 썼어. 막 그만해. 다 이거 멀칭을 좀 제가 이렇게 했다고 똑같이 안 해도 돼요. 시원한 모양이랑 다르기 때문에 예쁜 모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육이는요 살이 큰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뿌리가 이 뿌리 이 정도 공간이면 굉장히 여유 있으니까 몇 년 동안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영양분을 주냐면요. 이렇게 완성 비료를 이렇게 해서 바르세요. 줘도 돼요. 이거는 물 줄 때 녹아내리는 걸로 바른 거지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정도면 돼요.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거 다른 그리고 줘도 돼요. 얘가 잘 때 겨울잠 잘 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건 돌도 살짝 보여야 예쁘니까 그 옆에 있는 거는 이렇게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 저 벤트 하나만 주세요. 공간도 있고 네, 다른 데 좀 같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와. 센스 있죠? 우와.